이번 앨범에서 굳이 제가 이번 앨범의 테마를 꼽자면 자유라는 수식어를 꼽고 싶어요. 저희가 보통 저희들을 부를 때 보통 타이틀로 힙합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걸으시고 저희들을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제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을 힙합 아이돌이라고 칭하기가 좀 그래요. 왜냐면 저희들은 매번 다르게 저희들이 하루하루 겪어나가는 그런 감정이나 느껴지는 것들이나 시점이 매일이나 바뀌기 때문에 그때 그 감성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곡들도 바뀐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번 앨범 또한 저희가 이제 공백기에 느낀 것들이나 저희 그런 감정의 선들에 따라서 표현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음악의 장르의 그런 선이나 그런 벽에 제한되지 않고 좀 자유분방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앨범 테마 자체도 되게 자유하면 떠오를 수 있는 해적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얻어냈고요. 거기에 한해서 저희들의 색깔도 많아졌고 그다음 저희가 시도하지 못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직접 그런 식으로 프로듀싱을 하게 되었어요. 저희는 자립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일단 앨범 기반도 저희들이 잡고 컨셉도 저희들이 잡고 심지어 이번에는 안무까지 저희들이 사비 후렴구는 저희가 다 짰어요.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뭐 모든 방향성도 저희들이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에 자립형 아이돌이라도 불리고 싶고요. 아니면 뭐 좀 애매한데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팔색조 아이돌 뭐 여러 가지로 항상 변신할 수 있고 틀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걸 하고 싶어요.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. 저희들 심리 자체가